립싱크 한번 해볼까? 그 립싱크 한번 해볼까? 어? 딴딴! 잘하잖아 그거. 거기 랄라 한번 해줘 봐봐.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. 끊는 것도 똑같아 봐. 공연에서 저렇게 하십니다. 연기자시네요. 네. 아니 저는 어떤 분이 그 얘기하시는 것도 봤어요. 벨라도바랑 크리스틴이랑 목소리가 되게 비슷하다고. 그러니까 진짜 부르는 줄 알고. 주원 씨가 한번 와가지고 이러는 거. 아, 감독님 저 너무 힘들어요. 저 왜 했더니 저희 노래 너무 부르 성대결절 왔어요. 성대결절 왔어요. 저 성대결절 생겼어요. 그 디테일 맞추고 계셨다는? 네, 그리고 네, 소연 언니는 훨씬 정석대로 쭉 가서 제가 그거 다 맞추고 근데 팬텀 음악 되게 엄청 어려워요. 어렵죠. 너무 어렵지만 저는 안 하도 안 어려워요. 주원 씨와 함께해서. 어머나 달달해. 따뜻하다. 달달해요. 아니 근데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네요. 사람들한테도 요거 반만 해주셔도. 뭐 저분은 당연히 그런 표현을 받으셔도 될 뿐이시고요. 김주원 씨가 네. 그럴 일은 없지만 네. 립싱크 하나도 안 맞아. 오늘 컨디션이 아 그래도 이유가 있겠죠. 어? 오? 이야 입이 안 맞는데? 아,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겠죠. 감독님 지금 표정과 목소리로 아역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방금 그 웃음 소리도. 너무 좋았어. 나 그런 소리 생전 처음 들어요. 너무 어렵지만 저는 안 하도 안 어려워요. 주원 씨와 함께해서. 저도요. 진짜. 우리한테랑 너무 다르게 얘기해. 엄마 바로 나오지. 부럽다. 자기 그 파트 2 들어가면은 땀이 여기 이렇게 등에 막 흐른다? 나는 그게 보이잖아. 여기에 땀방울이 막 있으면 그거 정말 보는 거는 내 자리에서 특권인 것 같아. 내 자리에서 특권인 것 같아. 뭐 그렇게 땀 불리면 돼요. 땀 불리면 돼요. 감독님의 사회생활.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뭘 또. 철저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.